시내버스입니다. 예, 대전의 시내버스인데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어느 분이더라? 이분인가? 이분인가? 네, 누군가 넘어집니다. 그때 다른 여기요. 이분은 핸드폰 하고 계시네요. 이분은 이분도 핸드폰 하고 계시네. 네, 핸드폰 하시는 이분. 이분과 이분 핸드폰. 그리고 요거 손잡이 잘 보세요. 그리고 블박차가 좌회전할 겁니다. 가보겠습니다. 자, 가다가 네, 좌회전 천천히. 그런데 예, 이렇게 넘어졌어요. 어떤가요? 블박차가 지금 이분이 넘어지시거든요. 근데 이분 손잡이 안 잡았어요. 이분도 손잡이 안 잡았어요. 스마트폰 보고 있어요. 자, 다시 한번 갑니다. 저분들의 흔들림이 어느 정도 되는지. 네. 어때요? 왜? 버스가 빨랐나요? 좌회전을 빨리 했나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사고에 대해서 저분 졸았나요? 그랬더니 졸은 게 아니라 거기에 그 쇼핑백이 있었대요. 대형마트 쇼핑백. 쇼핑백을 이렇게 옆에다 놓고 엉덩이를 반만 걸치고 이렇게 해서 그래서 너무 졸은 게 아니라 그런대요. 근데 경찰은 예, 좌회전 시 속도가 너무 빨랐다. 무조건 되고 버스 운전자 잘못이다. 벌점과 범칙은 부과한대요. 근데 아직 내진 않았대요. 과연 제가 잘못한 건가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투표해 보겠습니다. 버스 운전 잘못 있다, 잘못 없다. 투표 시작. 졸았는지, 졸지 않더라도 엉덩이 반만 걸치더라도 힘을 탁 주면 너무 넘어질까요? 모르겠어요. 본인은 졸지 않았다 그런대요. 아, 한 분은 잘못 있다는 분이 계시네요. 두 분이나 계시네요. 아이고, 그러면 전국의 모든 시내버스 운전하시는 분들, 네. 아이고, 맨날 범칙금. 맨날 범칙금, 맨날 벌점. 뭘 잘못했을까요? 다른 분들은 이렇게 한 손으로 한 대도 흔들리지 않는데. 버스 운전이 잘못 있다고 한두 분, 이런 판사 만나면 유죄 되겠죠? 그러나 98%는 무죄 의견, 96%가 무죄 의견이시군요. 범칙금 내지 마시고요. 즉결 심판 보내달라고 그러세요. 그래서 꼭 무죄 판결 받아오시기를 기원합니다. 지금 제가요, 한문철TV를 통해서 뭘 잘못했을까요? 버스 승객이 다쳤으면 무조건 되고 버스 운전자에게 잘못이라고 하는 그 경찰의 관행. 물론 안 그런 분도 계세요. 요즘은 아 이건 운전자 잘못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 조사관께서 이거 운전자 잘못 없습니다. 벌점 범칙 없이 마무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아직도 이 담당 조사관분처럼 아니 빨리 좌회전했다. 빨리 좌회전했으면 이런 분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분들이 휘청휘청 해야 되잖아요. 아니 청거리잖아요. 제가 열심히 모으고 있습니다. 버스 승무사원분들의 무죄 판결, 즉결 심판 무죄 판결 지금 한 네다섯 개 모아놨어요. 앞으로 한 20개 정도 모아놔갖고, 예, 이거, 그래, 똑같은 판결이겠다. 이거, 예, 열심히 모을 수 있도록 또 하나의 무죄 판결을 모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꼭 그렇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참 좋은 운전자 상해보험 한문철의 초기 대응 플랜. 변호사님, 제발 도와주세요.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를 비롯한 중대법규 위반 사고, 무단횡단 사망 사고를 일으켰을 때 경찰 단계에서 무척 불안하고 답답하실 겁니다. 사고 초기부터 변호사의 도움이 절실한데 왜 운전자 보험에서는 그게 안 되는 걸까요? 그래서 저 한문철이 DB손해보험과 함께 운전자를 위한 운전자 보험을 만들었습니다. 보험 체결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